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소위 유니버스 세대가 즐기던 소년 만화의 3대장. 가끔씩 인상적인 소년 만화가 나온다지만 원나블의 인기와 화제성만큼 사람들을 울리는 작품이 나온 적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하지만 이 원나블의 인기를 모두 합친 것만큼의 인기를 지닌 역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를 리뷰할 때 모두 한 번씩은 언급했던 그 작품,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이죠. 토리야마 아키라, 대표작으로는 닥터 슬럼프라는 명랑 코믹 만화와 크로노 트리거, 드래곤 퀘스트 등의 원화, 그리고 오늘 리뷰할 드래곤볼을 그려 그 만화의 신 데즈카 오사무에게 자신의 후계자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2대 만신으로 퉁쳐서 부르는 일도 잦죠. 현재는 소년만의 대표작이자 원본과 지역이신 드래곤볼이지만 드래곤볼의 초반부는 생각보다 시시껄렁한 명랑만화에 가깝습니다. 7개로 나뉘어진 굿을 찾으면 거대한 용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로운 아이템 드래곤볼. 이것을 모으기 위해 황무지를 돌아다니던 부르마란 소녀가 우연히 만나게 된 꼬리가 달린 소년 오공. 손오공과 부르마가 손을 잡고 이곳저곳 곳을 여행하면서 드래곤볼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이 본 작품의 스토리였습니다. 가장 처음 새로 들어온 동료가 돼지 모습을 하고 있는 오룡이고, 그 뒤에 나가풍풍권을 쓰는 무도인 야무치, 중간에 들르는 압도적인 존재의 이름은 우마왕. 주인공 이름이 손오공인 만큼 누가 봐도 드래곤볼의 일부는 서유기를 명랑만화적으로 해석한 작품이죠. 럭키, 이말년 서유기라고 할까요? 이 토리야마 아키라의 서유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시작부터 SF적인 향기를 풍긴다는 점이에요. 닥터 슬럼프 시절부터 SF를 좋아하던 그답게 자동차, 쉘터, 뭐든지 변하는 캡슐이 극 초반부부터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면 동양의 고대쯤을 시대 배경으로 한 것이 옳았겠지만 이 작품의 배경은 오히려 미래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도 묘한 명랑만화 특유의 쿨함이 느껴진다는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인 드래곤볼을 찾아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램프의 진위를 찾은 주인공은 일국의 공주 정도는 꼬시기 위해 사용하던데, 이 작품의 부르마가 드래곤볼을 찾던 이유는 첫째로는 여름방학이라서 심심해서였고, 둘째로는 멋진 남자친구를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드래곤볼이 압도적인 능력을 지닌 것이고 그것을 향하는 욕망은 시시껄렁한 편이었죠. 야무치가 드래곤볼을 찾던 이유는 여자만 보면 말을 못하는 성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악역인 피라우는 세계 정복을 소원으로 빕니다만 그마저도 오룡이 스틸하여 여자의 팬티를 주세요로 소원은 대체되고 맙니다. 무엇이든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는 그 무궁무진한 힘과 활용성에 비해서 초기의 드래곤볼은 그저 모험의 동인일 뿐 그 당시 사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메커핀처럼 소모되는 일이 잦았죠. 이때는 서유기를 패러디한 명랑만화에 가까웠기 때문에 인기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 파트에서 만나게 된 거북신선 손오공은 무천도사에게 수련을 받아서 더 강해지기로 결정하며 본격적으로 드래곤볼은 배틀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손오공의 영원한 친구 크리링이 등장하고 무천도사에게 수련을 받으면서 강해지기로 하죠. 몇 년에 한 번씩만 열린다는 천하제일 무도대회를 목표로 수련하며 세계의 강자들과 대결하는 전형적인 배틀물. 이 전개가 워낙 인상적이었던 까닭에 그 이후의 소년만화에서도 주인공이 강자들이 모이는 전투에 참가한다 라는 전개를 겪으면 관용적으로 천하제일 무도대의 전개를 겪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의 만화에서는 신선한 전개였습니다. 근데 왜 만화에서는 이라고 필드를 한정시켰냐면, 이 스토리들은 사실 영화 매니아들이라면 홍콩 영화의 테이스트가 진하게 느껴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학이나 장르 소설로 따지면 무협지일 것이고요. 무천도사 밑에서 수련하는 두 사람들은 솔직히 쿵푸를 연마하는 액션 영화랑 비슷한 수련 과정을 겪고 있고, 손오공이 처음으로 고전하는 적인 타오파이파이 같은 경우만 해도 약간 무천도사 무협지의 정파 같은 느낌이고, 타오파이파이 같은 경우가 사파 같은 느낌이죠. 타오파이파이의 스승인 학도사가 무천도사와 같은 스승에게 배운 동기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런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드래곤볼의 장르가 드래곤볼이 된 순간은 타오파이파이 따위가 악역이 아닌 더 이상은 괘씸시킬 수도 없고 압도적인 강함을 뽐내는 피콜로 대망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적들은 대충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다면, 이때부터는 주인공인 오공이 막지 않는다면 분명히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 크리링이 죽었어! 자, 파트입니다. 오공보다는 살짝 실력이 모자란다지만 그래도 지구인 중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크리링이 피콜로 대마왕의 본체에 당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부하 따위에 당했다는 것도 압도적인데, 명랑만화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주인공의 친구가 진짜로 죽은 연출. 이 장면부터 드래곤볼은 무협지나 홍콩 영화의 명랑만화적 변주가 아닌 드래곤볼이라는 장르를 지닌 작품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콜로 대마왕은 이전에 세계정복을 노리던 피라후를 껌처럼 갖고 노는 데다가 주인공이 스승인 무천도사까지 죽여버리기에 이르죠. 지구를 심심할 때마다
한 부분씩 멸망시키겠다는 이 압도적인 악역을 물리치는 우리의 주인공. 그것을 위해서 주인공이 하는 것은 바로 수련입니다. 본격적으로 드래곤볼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소년 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드래곤볼답게 이 작품의 주요 전개는 바로 주인공의 성장입니다. 그것도 매우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심적으로 성장 따위 안 합니다. 무조건 수련을 통해서 능력이 향상되어 드래곤볼은 보통 등장하는 악역으로 스토리를 분류하는 편이지만 주인공이 어떤 수령, 성장을 했는지 보아도 재밌습니다. 가장 처음 무천도사에게 크리링과 같이 수련을 받은 뒤 무천도사도 죽여버리는 피콜로 대마왕을 만나며 카링탑의 꼭대기에 살고 있는 신님에게 수련을 받고 이후 라데츠, 네퍼, 베지터라고 하는 사이어인이 등장하자 라데츠를 죽이기 위해 같이 죽은 오공이 저승의 개왕에게 수련을 받아서 강해지고 프리저 편에서는 나메크 행성으로 가는 우주선에서 중력을 50배까지 조절해서 수련을 하고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강해지는 동인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역대급으로 설득력이 높았어요. 사실 주인공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서 주인공이 심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서 적을 때려눕혔다 라는 이야기는 감동적이긴 하지만 너무 유치한 가불기이기도 하거든요. 주인공이 심적 각성을 이루었으니 이제부터는 상대를 때려눕힌다 라는 이야기는 유치하게 느껴지는 순간 비웃음을 사요.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의 직접적인 후예인 나루토는 이 작품과 동일하게 끊임없이 수련이 나옵니다. 나루토는 스승을 수없이 바꿔가며 더 강한 입법을 배워서 적을 쓰러뜨리죠. 하지만 원피스에서는 주인공들의 수련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로가 그나마 수련을 한다고는 하지만 맨날 헬스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은근슬쩍 전투할 때 새로운 능력을 꺼내들어요. 주인공 루피는 언제나 메인보스에게 얻어맞다가 어떠한 심적 각성의 계기를 겪은 이후 새로운 기술로 적을 쓰러뜨립니다. 전에 등장할 것이라는 복선조차 없어요. 이런 전개는 한두 번은 감동적이지만 주인공이 지는 척하다고도 마지막엔 억지로 이기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 세컨드나 서드까지는 인기가 많았는데 포스나 니카 뭐 이런 거 등장하는 순간에는 비웃음의 여론이 강했던 거예요. 어차피 주인공이 이긴다 능력 발동! 이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기 때문이죠. 드래곤볼도 결국 주인공이 이긴다 작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드래곤볼도 이러쿵 저러쿵 해도 결국엔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기는 작품이죠. 하지만 드래곤볼에서 주인공이 이기는 것은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후의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설득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공만 도착하면 적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작품 내부에 있는 캐릭터들이 손오공을 믿듯이 작품 외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들까지도 손오공을 믿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전개란 것이죠. 그렇다고 심적 성장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은 아닙니다. 가령 악역이었던 피콜로나 베지터는 내적, 심적 성장을 다 겪은 뒤 더 강한 아군이 되고 주인공의 아들이자 2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손오반은 애초에 타고난 재능이 월등한 대신 심적으로 강한 전사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피콜로라는 냉혹한 스승이 손오반의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을 주는 전개가 나오죠. 오히려 이런 면모로 보면 주인공인 손오공이 이 작품에서 제일 단순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소년만화 주인공들은 손오공보다는 손오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손오반은 왜 싸워야 되는가 고뇌도 하고 적을 만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 아빠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녀석이에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질질 끌리는 이야기는 과감하게 서브 캐릭터들에게만 투사하고 메인 캐릭터인 손오공에게는 전투광적인 설정을 살려서 끝없는 수련, 고뇌 없는 싸움만을 표현해서 쿨한 전개를 보여준 것이 본 작품의 매력이죠. 이것은 바로 다음 특징인 직관적임에 이어집니다. 본 작품은 몹시 저돌적인 매력을 지녔어요.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을 대거 등장시키지만 이 작품의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 무식해요. 주인공과 그 주변인들이 압도적인 적을 만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 뒤에 드래곤볼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치유하죠. 이 작품의 전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초반에 말한 오공의 수련, 두 번째가 오공의 주변 인물들의 배틀, 세 번째가 오공이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는 페이지예요. 즉 작품 전체가 배틀과 성장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성장과 배틀 외의 이야기들은 전부 서브 캐릭터들에게 잠깐잠깐만 나타날 뿐 전부 쿨하게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주인공의 연애, 결혼 스토리 따위에 허비할 페이지는 없다는 듯이 손오공은 단 두 컷으로 쿨하게 결혼을 결심하고 손오공의 친구 크리링의 연애 스토리 역시 그냥 쿨하게 한 컷으로 퉁치고 미래 시점으로 이동해서 결혼했더랍니다 라고 끝나죠. 이러한 직관성은 플러스성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드래곤볼의 사이어인 편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아이템 스카우터. 스카우터는 상대의 전투력이란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력이란 개념이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만화는 기호의 예술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는 것은 대사 혹은 체급 차이로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력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드래곤볼은 매우 직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센지 알려주고 있어요. 사이어인 편에서의 보스였던 베지터가 전투력이 3만 언저리에서 놀고 있을 때 그 다음 편의 프리저는 무려 53만의 전투력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다음 보스가 등장할 때 강하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니 베지터보다 20배 정도 강한 적이면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지? 적의 강함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 캐릭터를 소모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드래곤볼 역시 초반에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크리링이 적의 부하 따위에게 죽고 주인공의 스승 달까지 부숴버리는 무천도사도 한방에 죽어버리는 것을 보며 피콜로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전투력 개념이 생겨나면서 굳이 기존 캐릭터를 소모하면서까지
마찬가지 적의 압도적임을 묘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프리저가 베지터보다 압도적으로 강함을 전투력 개념 없이 설명해야 했다면 아마 프리저가 베지터를 손가락 까딱해서 죽여버리는 연출이 가장 간단했겠죠. 스카우트는 그럴 필요 없이 자신의 전투력을 소개하는 것만으로 그 강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전투력은 악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주인공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인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설정이기도 했어요. 자기 형 라데츠랑 동기어진하던 주인공이 전투력 100만이 넘는 변신 프리저를 패버린다니 이만큼 직관적인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설정들은 드래곤볼이 명랑 만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성장과 배틀 외의 모든 설정들은 대충대충 계획으로 뭉개고 넘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외적인 이야기들에는 신경을 거의 안 써도 되는 것이 드래곤볼의 장점이죠. 드래곤볼을 읽으면서 리얼함을 신경쓰기 시작하면 손오공의 아내 치치가 불쌍해서 도저히 작품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들레미만큼은 자기랑 다른 길을 가기 원하며 어떻게든 남처럼 키워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외계인이 나타나 자기 아들을 납치해가고 자기 남편은 그거 구하러 가다가 죽어버리고 치치가 명랑만하답게 꽈당으로 리액션을 해서 그렇지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영화 한 편 나올 거예요. 그리고 드래곤볼은 무협 특유의 사고방식이 작품 전반에 진하게 녹아들어 있어서 도저히 공감하기 힘든 이야기도 당연하다는 듯이 나옵니다. 가령 피콜로 대마왕이 세계를 지배한 것이 고작 3년 전인데 피콜로의 후계자가 천하제일 무도대회에 나와서 손오공을 죽인 뒤 다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면 천하제일 무도대회고 자시고 일단 피콜로부터 다시 봉인한 뒤에 극이 진행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무협지적인 사고가 일반적이라서 천하제일 무도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아무도 나를 도와줘선 안 돼 같은 말을 하고 주변인들도 그것에 납득을 합니다. 납득하는 이유도 어이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오공이 한번 구해준 세상이니까 오공이 뜻대로 해야 한다 라는 말로 옮기고 들어갑니다. 내가 저 세계관에 있었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일단은 천하제일 무도대회이기 때문에 경기장 근처가 다 박살이 나도 진행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다가 경기장이 다 박살나서 장내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진행자가 피콜로에게 장외패를 선고하는 모습은 드래곤볼이 명랑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욕먹지 않았을까 싶은 전개였어요. 물론 드래곤볼이 명랑 개그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드래곤볼의 매력은 드래곤볼에서밖에 못 느낍니다. 나루토에서는 드래곤볼과 같은 느낌을 억지로 내려다가 독자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해서 침몰하기에 이르죠. 드래곤볼이 소년만화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명랑만화에서 시작한 작품답게 이 작품은 옷을 몇 번씩이나 갈아입은 타격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소유기를 재해석한 코믹만화에서 천하제일 무도대회로 배틀몰의 전개로 들어서고 모험물에 가까웠던 다른 편들과 달리 피콜로 대마왕이라는 압도적인 적을 내세우고 심지어 이 작품 제목인 드래곤볼조차도 잠깐 동안 사라지는 전개를 보여줬던 작품입니다. 드래곤볼을 만든 신이란 존재가 죽어버렸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룡조차 죽어버려 기존의 전기들을 모두 박살내기도 했죠. 어쨌든 악역의 목적은 드래곤볼이고 주인공이 악역을 쓰러뜨리면 악역이 희생된 아군 캐릭터들이 드래곤볼로 부활하는 전개, 그것을 사이어인 편과 프리저 편에서는 드래곤볼을 무력화시키면서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이르고 다시는 부활할 수 없는 크리링을 죽여서 그 압도적인 절망감을 독자에게 선사했어요. 사실 이전에 차우즈가 자폭하는 장면부터가 이 파격 전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드래곤볼이란 작품이 드래곤볼을 포기하면서 그 비장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전개죠. 더 나아가서 주인공이 부재한 상태란 것은 어떤 만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개이지만 사이어인 편부터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은 죽어있든 우주선을 타고 있든 회복 중이든 언제나 동료들에게 맡겨놓고 뒤늦게 등장합니다. 이런 면모를 보며 오히려 손오공은 소년만화 주인공보다는 슈퍼히어로에 더 가까워요. 소년만화 주인공은 아들인 손오반에 더 걸맞고 사실 원펀맨이 파격적인 작품이라고 했었지만 원펀맨도 이 드래곤볼의 이 파격 전개를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드래곤볼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드래곤볼은 이후 소년만화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드래곤볼 같은 작품은 드래곤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명랑만화 시대와 소년만화의 교두보인 만큼 그 시절의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한 소년만화는 드래곤볼 이후에 나오기 힘들겠죠. 드래곤볼을 본 적이 없는 세대가 주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세대도 드래곤볼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분명 드래곤볼 Z를 TV에서 하긴 했었지만 한국에서는 만화로 드래곤볼을 본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들은 대부분 30대 후반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의 주류 세대는 오히려 드래곤볼 세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드래곤볼은 구닥다리 작품으로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명랑만화 시대의 화풍과 작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어떤 편부터 보더라도 재미만큼은 확실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원작은 잊히지 않는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왜 원작만 있냐고요? 드래곤볼 슈퍼는 이미 제가 잊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